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14일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 깊이 논의했으며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반도 방위 공약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방향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와 전 세계 안보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해 보다 공평한 방법을 찾아 방위비가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정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논의에 매번 제동을 걸었던 중국, 러시아, 쿠바가 47개국으로 구성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권 탄압국인 이들 나라가 선출된 것은 유엔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유엔 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15개국이 3년 임기에 유엔 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뽑힌 데 대해 미국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의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A win for tyrants, an embarrassment for the United Nations. When institutions are irredeemable, as was demonstrated yesterday, the United States under President Trump simply will not participate.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사국 선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있는 인권이사회는 의도된 목적과 보편적 인권 선언에 대한 조롱이라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 총회 투표 이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인권이사회의 멤버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는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를 들며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개선 결의안을 다룰 때에도 매번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7개국 33개 민간단체들은 유엔과 유럽연합에 공개 서한을 보내 75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라며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의 생명권은 물론 이들이 강제 실종과 고문 또는 잔인한 비인간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owever, last year did exactly zero international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last year. That held true for the year before that as well. 폼페오 장관은 특히 한 국가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미사일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실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시작한 대북 외교가 위협을 낮추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전임 행정부의 길을 계속 갔다면 북한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물론 지금처럼 위협을 낮추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업체가 제작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와 장비들은 물론 수입 금지 품목인 전자제품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손목에 찬 고가의 시계 등 사치품까지 포착되면서 대북 제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열린 북한의 노동당 설립 75주년 열병식 당시 행진하는 병사들 위로 검은색 물체가 빠르게 달아 지나갑니다. 잠시 뒤 이 물체는 한 번 더 등장해 북한 군인들 행렬을 가로질러 갑니다. 전 세계 드론 사업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드론 DJ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물체는 DJI사에서 제작한 촬영용 드론 DJI 마빅 프로 2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JI는 세계 2위 드론 제작 업체로 열병식에 등장한 제품은 약 $2,5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수출이나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국제 품목 분류 코드, 즉 HS 코드를 통해 명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드론이 포함된 전기기기는 HS 코드 85번에 해당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론 수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북한이 제재를 위반해 이를 들여왔다는 설명입니다. 드론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차고 나온 시계가 스위스 제품의 1,000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로 추정됐고 열병식에 쓰인 평면 스크린 TV와 일본 캐논사의 카메라 등 수입이 금지된 여러 제품들이 등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이날 열병식은 전 영역에 걸친 북한 제재 회피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is parade was a clear indicatio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be very successful in evading sanctions on all fronts. So ranging from acquiring new ballistic missiles, luxury goods such as expensive watches, as well as using drones to record the parade itself. This was an accurate depiction of North Korea's success in evading 프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열병식에 등장한 이동형 발사 차량 텔 역시 제재의 구멍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whether this new TEL with the 11 axles is built in China and somehow got through the sanctions or whether it was built in North Korea, but building a vehicle like that is very difficult. It is really a challenge. And it's entirely possible that these TELs were made in China and brought in.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이 해당 차량을 직접 만들어줬거나 아니면 해당 기술을 북한에 전달해줬을 수도 있다면서 어느 방식이 됐든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을 30개 결핵 고위험국 가운데 하나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WHO는 14일 공개한 2020 세계 결핵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의 전체 결핵 환자 수는 13만 2천여 명, 결핵 치료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5,200명으로 추산하며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WHO는 특히 북한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 주민들의 영양 결핍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을 30개 결핵 고위험국 중 주민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48%로 집계하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했으며 140만 8천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의 결핵 퇴치 성과를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피라피해 승조원 측이 북한의 징벌적 배상금 액수로 1인당 1억 5천만 달러씩 승조원 46명에게 모두 69억 달러를 책정해 줄 것을 미국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14일 원고 측 생존 승조원에게 1인당 1억 5천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내용의 명령문 제안서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큰 이견이 없다면 재판부는 이 문건을 최종 명령문으로 활용하게 되며 이 경우 북한의 징벌적 배상액은 1인당 1억 5천만 달러로 확정됩니다. 앞서 변호인은 징벌적 배상액과 별도로 각 승조원들의 각종 피해금과 이자 등을 합쳐 북한이 최대 6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 배상액까지 더할 경우 북한의 배상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68년 미국 해군 소속 정찰함 푸에블로호를 납포해 승조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후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재판부의 모든 결정은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